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핫한 핫플레이스 동묘 구제시장에 왔습니다. 그럼 한번 쇼핑을 하러 가볼까요? 슝! 여기는 지금 동묘역 3번 출구 쪽인데요, 3번 출구 쪽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가판대에 옷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바닥에다가 쫙 옷을 깔고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걸려있는 것보다 바닥에 옷을 깔고 파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싸고 맛있는 옛날 국밥집. 종로사선거 저기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거는 갤럭시 케이스인가? 갤럭시 핸드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1,000원씩 2,000원. 다 2,000원이에요? 잠바만 3,000원, 2,000원씩. 아, 잠바만 3,000원. 오. 오, 이거 블라우스 괜찮은데? 괜찮죠? 네. 야, 1,000원씩 2,000원. 오. 이거 괜찮은데요? 단추가. 그쵸? 단추가 다 달려있는지 한번 보겠... 단추가 달려있는데? 괜찮다. 이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얘도 귀여운데? 하지만 얘는 패스. 여기서 옷을 고르면 옆에 두면 안 돼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또 가져갈지 모르거든.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비슷한데? 뭐야? 이거 왠지 이쁠 것 같아. 아, 아쉽게도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다.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아쉽다. 요거는 패스. 아, 근데 이거 이쁠 것 같아, 입으면. 얘도 괜찮죠, 얘? 귀엽죠? 저거 뭐야? 친구집이 갔다가, 오! 이거 이쁜데요? 이쁘지 않아요? 얘도 괜찮잖아. 얘도 이쁜데? 얘 3,000원? 3,000원? 작게 3,000원? 2,000원? 작게 3,000원? 3,000원, 오케이. 두 개 5,000원. 얘는 스키니 진인데? 오, 아디다스 저지 발견. 아, 오염. 오염이 있네. 아쉽다. 얘도 괜찮다. 얘도 하나. 근데 여기에 살짝 뭔가 오염이 있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단추도 달려있고, 이쁘다, 얘. 얘도 하나.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6,000원? 이거 잘 골랐다, 그. 진짜요? 진짜라도 골랐구만. 얼마? 오, 여기 나 혼자 산다 나온 그 옷가게입니다. 와, 대박. 완전 새 거 같다, 옷이. 옷이 완전 새 거 같아. 그치? 45,000원인가 봐. 오, 이건 15,000원.
어, 이거 이쁘다, 이거. 더 이쁘다. 귀엽다, 15,000원. 15,000원입니다. 오, 추리닝 세트. 15,000원, 15,000원, 3만원에 아디다스 추리닝 세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 사건. 오, 얘도 괜찮은데? 다마고치 해골엔만. 와, 3,000원? 대박. 옛날에 저거 하나 있었으면 진짜 세상 부자였다고, 그지? 그때 집 잘 사는 사람들만 저거 다녔지. 집 잘 사, 아, 맞아. 네. 진짜 저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이었죠. 아, 부자. 이거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 동묘 뒷골목은 이렇게 되게 한적하네요. 와, 스카잔 되게 간지난다. 용 스카잔. 와우. 도쿄. 여긴 만 원이야. 대박이다. 어, 어, 그것도 귀엽다. 아니, 난 타이 봤어. 오, 난 얘도 봤는데,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 얘는 얼마예요? 4만 원. 아, 4만 원. 어, 얘 좀 비싸다. 옷을 갑자기 못 사기 시작했어. 너무 다 비싸서. 맞아. 너무 비싸. 한 몇 개 사면 10만 원 될 것 같아. 2,000원, 3,000원짜리 사다가 예쁜 거 보고 얼마예요? 그러면 4만 원이요. 어, 4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이러면. 모자 써보고 제자리. 모자 한번 써볼까? 어, 이거 약간 할아버지.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어? 뭔가 각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짠! 자, 이렇게 저는 쇼핑을 마쳤는데요. 오늘 산 옷들은 제가 또 하울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되게 득템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총 산 금액이 2만 얼마? 2만 얼마 정도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슝슝! 짠! 종이구이 무한리필집에 왔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치조개. 와, 가리비요. 가리비 잔뜩이요. 조개, 전복, 소라, 바지락, 생합. 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중 제가 오늘 털 거는 가리비. 오, 삼겹살 좋지. 이건 뭐지? 항정살인가? 오, 소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 대박이죠. 진짜 먹고 싶었어요. 와, 여기서는 조개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는 고기 삼겹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전복이 살아있나봐요. 냉삼. 오, 드셔보세요. 초고추장에 찍어서. 아, 어때? 와. 맛있어? 와, 여기가 왜 조개 천국인 줄 알겠어? 조개 먹으면 천국으로 가네. 조개 먹으면 천국으로 가. 맛있어. 부드러워, 맛있어. 크림소스에도 찍어서 크림소스에 찍었습니다. 맛있다. 전복이 다 익었나요? 오, 전복. 여기 이빨 자르고 먹어. 이빨을 잘라? 이거 먹어. 이빨이 있어? 전복 맛있다. 오, 전복 맛있네. 전복. 어? 뭐죠? 그게 뭐예요? 전복 이빨. 아, 이빨. 아, 이빨을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해본 적이 없었어. 와, 삼겹살. 맛있어. 와, 와, 오, 닭꼬치도.
고롱구이. 와! 눌러버렸다. 와, 소라빼기 장인. 아,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오, 아, 약간 끊겼다.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무슨 기뻐하는 것 같아. 있어, 있어, 있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자상도 하셔라. 네? 자상하시다고요. 아, 뭐 아시면서. 배불러요. 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 노래방 가고 오빠가 이기면 집 가자. 집으로 가는 거야? 어. 오케이, 알았어. 아, 이기면 노래방? 내가 이기면 노래방, 오빠가 이기면 집. 안녕하신가요, 가위바위보? 안녕하신가요, 가위바위보? 아, 집인가? 집. 아, 우리 데이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가시고. 아, 왜 목소리가 왜 이래요? 집에 가시고. 네. 저도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안녕. 이상 끝. 끝. 안녕.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다시 끝! 다시 진짜 끝! 끝!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은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은 우리 사인해요. 어? 우리 사인해요? 사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댓글로. 아, 댓글로 사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자기만의 이모티콘으로 표시해주세요. 아니, 그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아. 댓글에다가 조개라고 적어주세요. 조개. 뭔가 좀. 아니, 좀 그래. 아, 그럼 뭐라고 하지? 좋. 아니, 나 지금 말을 하다 만 거야. 나 지금 말을 하다 만 거야. 조개 천국이었으니까 조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조 해놓고 조천 안 어울린대 갖고 멈춘 거야. 내가. 여러분, 저 오늘 뭐 바뀐 거 없나요? 앞머리 잘랐어요. 전 안 봐도 알죠.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오빠, 나 오늘 어디 변한 거 없어? 어? 앞머리 잘랐네? 아, 빨리 집 가서 렌즈 빼고지 얼굴 싹 쓸어버리고 싶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호롱구이 적어주세요. 호롱구이. 호롱구이. 호롱구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끝.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